정부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님 주재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아동정책, 늘봄학교 등 후속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난임 다둥이 지원 정책은 지난 5월 네 쌍둥이를 낳은 부모님을 만나보고 정책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로 100명 중 1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 6명의 아이는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입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보니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고 낳고 싶어도 하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아이 한 명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이와 같이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의견으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는 것을 담당 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